인간실격. 인간실격의 저자는 다자이 오사무의 필명으로 활동한 스지마 슈지입니다. 이 작가는 다섯 번의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다섯 번째 시도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 젊은 문학가입니다. 인간실격이라는 제목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묘한 거부감이 느껴지면서 매번 구입을 망설였지만 항상 밟히는 책이라 결국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삶을 반영한 소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누군가 주인공에게 요조야 괜찮아 다 그런 거란다 라고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해줬다면 작가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설의 등장인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조는 소설의 주인공이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조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친구인 다케이치와 고등학생 시절 알게 된 6살 많은 호리키라는 미대생입니다. 그리고 술집 종업원이었던 스네코, 잡지사에서 일하는 시즈코, 담배가게 아가씨였던 요시코 이렇게 3명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은 고등학교 문학 수업에 많이 들어본 액자식 구성입니다. 따라서 화자인 내가 주인공 요조의 수기 3편을 읽어 내려가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수기는 요조의 어린 시기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운아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릴 적부터 사람 관계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늘 광대짓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성장합니다. 두 번째 수기는 중학생 시절의 일을 보여줍니다. 요조는 여전히 광대짓을 하긴 했지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체육 시간에 철봉 연습을 할 때 일부러 엉덩방아를 찧는 광대짓을 보여줬는데 친구 다케이치가 일부러 그랬지? 라는 말을 듣자 요조는 세상에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하숙집에 내려와 자신의 그림도 보여주며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합니다. 요조의 그림을 본 다케이치는 너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을 거고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라고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6살 많은 호리키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술집을 드나들면서 술집 종업원 스네코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요조와 스네코는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지만 요조는 살아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자살 방조죄로 경찰과 검사에게 조사를 받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세 번째 수기에서는 자살 방조죄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무명화가로 활동하던 중 호리키의 집에 방문한 시즈코를 만나게 됩니다. 시즈코는 일찍 남편과 사별했고 잡지사에서 다니면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요조는 이들과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시즈코와 딸이 행복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없으면 이 둘은 더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 구바시의 스탠드바 근처에 담배가게 아가씨인 요시코와 동거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늘 순수하게 사람의 말을 믿던 요시코가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괴로움은 더 커져갔고 술과 마약에 의존하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요조는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의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데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라며 수기는 끝이 납니다. 소설 속에서 요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건 세상이 아니야. 너잖아, 호리키. 이건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개인의 잣대로 비난하는 것임을 알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부를 끝내겠습니다. 안녕!